네, 현실의 계절, 수학의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에 올같이 좋은 날 기대를 택해서 이 자리에 신랑 신부는 행복에 가득 찬 꿈을 안고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지 그리고 내빈 여분의 축복 속에서 백년 가약을 올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하리하시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양가 혼주와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이 아니라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을 사실이 아니라 튼튼한 줄기와 무성한 이세는 건강한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평입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권세와 부귀영화도 다 부질없다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근거와도 건강 이상인 것은 없습니다. 건강에 살고 싶어 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남고 싶어 하죠. 몸과 마음이 항상 깨어있는 건강한 삶, 역동적이고 정열적인 편리한 삶도 두 사람만의 기쁨을 누리면서 돈도 명예도 모두 다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장애물 없는 길은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그들이 모여주셔서 주례세 바로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죠? 신부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앞에 제가 하나를 힘을 내치면 함께 꺼주시면 되시고요. 하인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에는 저희 결혼을 축하드렸습니다.